미동도 없이 힘주어 일하다 보니 어느새 온몸은 땀으로 젖는데 사장님의 센스 애틋함. 벌 쓰는 거, 벌 쓰는 거. 태초에 한 20년 전에는 방앗간에 가서 가르다 썼어요. 아, 그러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. 그래서 기계를 사기지 않고 기계를 사가지고 직접 가는 거예요. 큰 맘 먹고 기계까지 구입. 그 정성에 이렇게 깨끗하고 뽀얀 국물 완성이요. 입소문만 타고 매일이 이렇게 문전성시. 저는 처음이에요. 이 사람 많이 먹어. Do you like boribap? Ah, boribap is very good. My favorite is doban bajeon. 응? Doban bajeon? 아하, 돌판 파전. 파전이라고 다 같을 소냐? 이 범상치 않은 잡채를 한눈에 들어오는 가득한 해물과 어머어머 저 두께 봐, 두께. 두께가 얼마야? 그런데 파가 쪽파가 아니라 대파? 대파가 익으면 더 달아요. 쪽파는 쓴맛이 나는데 대파는 달아요. 솥뚜껑에 기름 두르고 흐트러지지 않도록 밀가루 옷 입힌 대파를 먼저 굽다가 파가 모양을 잡았다 싶으면 그 위에 해물 반죽 빈틈없이 가득가득 채워주고 앞뒤로 노릇노릇 구워졌다 싶을 때 미리 불에 달궜던 돌판에 옮겨 담아 먹기 좋은 크기로 싹둑싹둑 잘라 속속들이 한 번 더 익혀주면 씹는 맛 일품 돌판 파전 이제 먹을 일만 남았다. 속은 또 부드럽겠죠. 첫 한입부터 마지막 한입을 먹을 때까지 따뜻함 고스란히 간직한 매력 만점 돌판 파전. 기다리고 기다리던 돌판 파전. 갓 구워낸 파전 푹 떼서 후후 불어 양념 간장까지 찍어 먹으니 엄지손 절로 치켜 올라가고 돌판 파전 매력에 푹 빠져 벌써 15년째 단골이란 이분. 인심도 좋고 이게 얼마야? 이게 만 원, 11,000원 맞죠? 그 전에 만 원이었는데 지금 1,000원도 올랐네. 근데 파전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두께로 해갖고 이렇게 되는 데가 없어요. 파전을 먹으러 가도 이런 식으로 두껍게 해가지고 이게 작품이 이렇게 딱 나오는 데가 없다고. 작품이라고. 넉넉한 인심의 가격까지 그야말로 10점 만점에 10점. 이게 원래 잘하는 집은 이게 딱 그 목만 나오는 거예요. 막 여러 가지 하는 집은 맛이 없어도. 어느덧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고 북새통을 이루던 식당도 안정을 찾는 듯한데 찜통 같던 부엌에서 나오자마자 사장님 또 식탁부터 닦는다. 네, 이제 점심시간 거의 끝났어요. 그리고 이제 한 5-6시 되면 문 닫아요. 크게 이제 돈 벌라고 욕심을 안 부리고 그냥 손님들 오는 게 재밌고 반갑고 그치? 그러니까 그냥 그 맛에 하는 거예요. 나오면 일단은 즐거우니까. 오늘도 주인장표 손칼국수는 매진! 따뜻한 정을 듬뿍 느낄 수 있는 인천의 리얼 맛집 확인 완료! 우리 집은 예, 다른 집이랑은 뭐 많이 달라. 예. 이런 벽지 본 적 있어요? 맛 반짝반짝 엄청나게 화려하다니까. 뭐 하는 거죠? 이거 전부 병뚜껑으로 한 거야. 오? 한 5만 개 될 기라. 몇 개? 5만 개. 맞아요, 병뚜껑. 자세히 보니까는 확실히 아시겠지요. 이런 게 우리 집 방방마다 아주 빼곡하게 절하고 붙어 있다니까. 근데 진짜 예뻐요. 이 병뚜껑은 나고는 분신이라, 나의 분신. 아이고, 분신이고 나발이고 내는요 눈만 뜨면 저 병뚜껑 대우시만 머리가 그냥 돌아본다 카이. 병뚜껑 잘하게나 병뚜껑. 병뚜껑한테 뺏겼어 사랑을, 남편 사랑을. 병뚜껑이 그래줬나? 내 한마디만 할게요. 꼬마해라. 많이 붙였다 이거. 우리는요 요새 막 살인적인 더위로 고생하는 대구에 살고 있어요. 전부 재단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 붙인 거지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. 그러니까 내가 이태리 타오리가 장인인가 맨키로 병뚜껑을 막 한땀 잘라가 붙였다는 거인겨. 이거는 부엌인데요. 이거는 이제 다이아몬드식으로 했고. 아 이게 방마다 틀려요? 아 다 다르게 했지. 디자인이? 야, 전부 다 해야지. 한 가지 있으면 그러면 안 되잖아. 이 방은 또 바람개비 모양 맨키로 디자인 해놨다 커.
다이아몬드식으로 이렇게 색깔이